자, 오른쪽 측면 연결 빠르게 달려갑니다. 최수진 한 차례 확인하고 접어놓습니다. 왼발 낮은 크로스. 자, 박스 안쪽 최정민. 네, 최정민 골! 선취 골을 기록하는 최정민. 아, 정말 좋았습니다. 지금 이 최수진 선수가 라인을 끌어올리면서 크로스하는 과정도 너무 좋았고요. 네. 오늘 지금 사이드 양쪽에 이 나츠 선수 그리고 최수진 선수가 굉장히 활발하게 공격에 가담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장면에서 결국에는 이렇게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자, 지난 경기에서 위험한 부상 장면이 있었던 최정민 선수 곧바로 복귀한 뒤에 득점까지 만들어줬습니다. 네, 정말 최정민 선수 지난 경기에서 굉장히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네. 자신이 이제 교체에서 들어갔고 조금 뭐 어수선한 그런 상황에서의 그런 파울 장면도 있었고요. 아, 지금 이 장면은 정말 집중력이 뛰어났던 최정민 선수였습니다. 자, 그리고 최수진 선수의 이 경험을 또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곧바로 크로스를 올리지 않고 네. 동료 선수의 위치를 확인한 다음에 접어놓고 시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선수들이 이 좀 들어가는 그런 타이밍 그리고 또 좋아하는 그런 장면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 최정민 선수가 정확하게 자신에게 달라고 또 손짓을 해주는 그런 장면들까지 정말 황보람. 하지만 김성미가 다시 가져옵니다. 네, 좋아요, 좋아요. 과연 반대편 골! 동점골이 나옵니다. 스코어는 1-1입니다. 아, 정말 정말 좋은 팀플레이가 나왔습니다. 네. 윤덕여 감독이 이야기하는 팀플레이 이런 거였을 거거든요. 자, 득점의 주인공은 노진영. 오늘 우현희 선수가 선수연과 교체가 됐고요. 그리고 노진영 선수가 원래는 백포라인에 수비진의 이름을 올렸는데 그렇죠. 포지션을 변경하면서 결국에는 노진영이 득점을 만들어줬습니다. 한 개 득점을 네. 미리 넣었잖아요. 어떤 장면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 너무 궁금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아, 김성민 선수 끝까지 침착하게 동료 선수를 바라보고 마지막에 시도했던 패스 그리고 아, 그 볼을 노진영이 골문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김성민 선수가 정말 골키퍼가 나오는 것 아무래도 이 김민유경 선수가 이 각을 잘 좁히면서